불면증 심각한 김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정은이가 심금을 울리는 말을 했다 말이야. 잠이 그립다. 크, 우리 정은이. 그럼 그냥 쳐 자라 말이야. 깨 있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라 말이야. 정은이는 나는 어려서부터 밤새워가지고 일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나는 하루 사업이 끝나는 시간을 다음날 5시까지로 봐요. 등 잠을 안 자고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먹으려고 깨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말이야. 정은이가 하루에 얼마나 자나 봤더니 정확한 시간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새벽 5시까지 일하고 바로 잠에 든다 그래도 북한 평균 업무 시작 시간이 8시라고 하니 안 씻고 아침밥 안 먹고 바로 출근해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라 말이야. 한때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정은이가 어깨춤이 나올 정도로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단 말이야. 생선이 아니라 야채였으면 어깨춤이 아니라 어깨에 총을 쐈을 수도 있겠단 말이야.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수면 부족에 대해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발표했었는데 그럼 정은이를 위해서도 인민들을 위해서도 정은이가 그만 두려워하고 평생 푹 잤으면 좋겠단 말이야. 잘 자라 우리 아가. 야, 넌 애도 없으면서 뭘 재우는 거야? 아, 아빠 쉿. 너 나 몰래 숨겨둔 자식 있었냐? 아니 불고기 양념에 재우고 있는데. 잘 자라.